안녕하세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페이퍼플레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방톨 앞치마입니다. 방과 도토리 접는 방법은 이미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페이퍼플레이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창의적으로 접은 방을 이용해 앞치마를 만들어 보았어요. 필요한 재료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참,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밤톨 주머니를 접어볼게요. 앞뒤 서로 색상과 무늬가 틀려요. 무늬가 있는 쪽을 위쪽으로 두시고 가로, 세로, 사각접기를 해주세요. 가로로 사각접기 한번, 세로로 사각접기 한번 다시 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로선에 맞춰서 아래쪽 선이 닿게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에는 세로로 길게 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집 모양이 되게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 아래쪽도 이 선에 맞춰서 접어 주세요. 양쪽을 접을게요. 여기서 이 꼭지점이 이 선에 있는 바로 이 선까지 접을게요. 반대편도 같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짜잔! 밤톨 주머니가 완성되었네요. 눈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번에는 입을 그려줄게요. 죽은 깨 가득한 밤톨 주머니가 완성되었어요. 이번엔 뒤집개를 만들게요. 먼저 손잡이부터 만들게요. 스된 느낌이 나기 위해서 회색 용지를 선택했어요. 먼저 손잡이는 뒤집어서 길게 사각접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반만 문접기를 해주세요. 요 끝이 아래쪽 선에 닿게 접어주세요. 풀로 고정시킬게요. 이번엔 뒤집개를 접을게요. 가로로 길게 놓으시고 뒤집어서 먼저 바늘 접은 다음 가운데 선에 맞춰서 문접기를 해주세요. 다시 핀 다음 풀칠을 해서 붙여줄게요. 위에는 모서리 부분을 조금만 접고 아래쪽은 약간 위쪽으로 높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을게요. 서로 연결을 해주세요. 아래쪽에만 풀칠을 한 다음 뒤집개를 붙여주세요. 뒤집개에 펜으로
세 줄만 그려주세요. 짠! 그럼 뒤집기가 완성되었네요. 뒤집개만 있으면 좀 아쉽죠? 그러면 국자와 유리사 모자도 한번 접어볼게요. 국자는 뒤집개와 같은 크기의 종이를 같은 방법으로 접고 뒤집개 부분에 국자 모양으로 그려서 오려주세요. 손잡이에 국자 모양을 붙이고 손잡이 위쪽에는 색깔이 다른 용지로 손잡이 부분을 감싸주세요. 요리사 모자는 작은 흰 용지에 요리사 모자를 그려서 가위로 우려주시면 됩니다. 앞치마를 만들어 완성해 볼게요. 가로 25cm, 세로 26cm 종이 위쪽을 1cm만 접었다 펴주세요. 이 부분에 리본끈을 붙여주세요. 리본끈을 붙인 다음 위쪽 접은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앞치마 아래 모서리 부분은 사선으로 뒤쪽으로 접어 풀칠해 주세요. 앞치마 앞쪽에 뒤집개와 국자, 요리사 모자로 꾸민 반통 주머니를 붙여주세요. 어? 이러면 앞치마가 물에 젖어 금방 망가질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을 살 때 포장되어 있는 OPP 비닐봉투를 활용해 보세요. 만든 앞치마를 넣어주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귀여운 앞치마를 만들어 보았어요. 오감을 이용해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고 스스로 완성한 요리를 잘 먹게 하기 위해 유아 요리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만든 앞치마를 메고 아이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